그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그 기신론을 합니다. 근데 기신론 어렵지 않아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이 기신론 원효 소별기 해가지고 제가 이 책을 아마 2000몇 년도 냈는가 모르겠네요. 2003년도 냈나? 2003년도 냈네요. 2003년도에. 그게 16년 전에 낸 책이네요. 아직도 저기 뭐야 절판이 안 되고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부산서 그 서장을 하는데 서장은 2002년도에 그 번역한 거예요. 17년에 보면. 그 서장은 책을 내놓고 나서 이번에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보면. 이 기신론도 이 책을 가지고 내가 강의는 별로 안 해봤어요, 보면. 내가 이 책을 냈을 때, 이책 가지고 강의했던 것과 송강사 강좌하던 그 지훈 스님이야, 지훈 스님. 그 스님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기신론 배우는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구해서 봐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 대승 기신론, 그러면은 그 강원에서 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깐깐 기신, 차돌 능엄, 이런 표현을 해보면. 그러니까 요걸 쭉 봐나갈 때 정신 차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챙기지 않으면은 내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 까먹어버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보면은. 그래서 기신론은 깐깐하게 아주 세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수 없는 공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능엄경은 배워도, 배워도 이게 몸에 안 익어져. 마음에 안 익어져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좀 배운다 할지라도 그냥 발만 빼면은 싹 까먹는 거야, 보면. 그 차도를 흘러가는 시냇물에 딱 적셨다가 딱 빼게 되면은 차돌이 젖어 있어요, 안 젖어 있어요? 응? 처음에는 젖어 있는데, 겉에만 말라버리면 멀쩡하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그 차돌 능엄을 여러분들이 해냈잖아요. 주모가 사님 해냈잖아요,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셨던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능엄경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능엄경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능엄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보면은. 근데 원래는 기신론 내용은 얼마 안 돼요. 기신론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신론을 이렇게 펴보게 되면은, 기신론을 펴보게 되면은 맨 앞에 기신론 원문만 갖다 쭉 집어넣어서. 한글로 번역한 걸요. 원문만 갖다 쭉 집어넣어놨는데, 아이고, 논이 91번까지 가는 거라, 91번까지. 64페이지. 64페이지까지 가고, 시작은 1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47페이지에요, 47페이지. 47페이지 되는 것인데, 요거 이제 한글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만은 한문으로 쓰게 되면은 47페이지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요, 보면은. 그러면 한문으로 표시된 거는 아마 한 30페이지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양이 사실 얼마 많지 않은 거예요. 양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책 보세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에 보면은 한 400페이지 가까이 지금 나오잖아요. 400페이지까지는 안 되는구나. 359페이지, 한 360페이지에서 60페이지 빼기로 한 300페이지인데, 내가 이 기술로 쭉 한번 훑어보니까, 손은,
원래 그 소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터주는 게 있다. 그래서 원래 원효 스님이 기실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적인 내용을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주석을 달아놓은 게 소예요, 소. 그래서 대승 기실론 소할때 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실론 풀이다 이거예요, 보면.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성길 소자. 원문을 읽는데 굉장히 빡빡하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빡빡한 걸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줄을 달아놓은 게 소예요, 소 보면. 소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좀 보충할 게 있어. 따로 보충할 게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따로 보충해가지고 집어넣는 것이 별기예요, 별기.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대승, 기실론, 소별기. 그래가지고 이게 원효 스님 작품인데, 이게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글이죠, 보면은. 그래서 대승 기실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 대승 기실론 할 때, 그 대승이 뭐냐, 이거야, 대승이. 대승이. 대승 그래가지고 탁 저문으로 나와가지고 큰 대자가 붙었어. 큰 대자가 붙었어. 큰 대자가 붙으면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 승은 그 부처님 마음으로 나도 타고 가면서 모든 중생들을 다 태우는 거야, 보면. 그래서 대승은 그냥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부처님 마음으로 중생을 전부 태워서 부처님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대승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되면은, 세상의 행복은 이거밖에 없어. 세상에 사는 맛은 이거밖에 없어. 그래, 이거야. 이게 도지. 이게 진짜 수행이지.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지. 응?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일으키는 글이 대승 기실론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대승에서 귀신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님 세상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글이다. 이게 대승 기실론이에요, 보면은. 결국 대승 기실론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네?